인천 지역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3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 기준 인천에서 평균 분양가가 가장 높은 구는 1947만 원으로 부평구가 가장 높았는데요. 강남과 여의도, 구로 등 서울 주요 일자리를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부평구는 GTX 의호제로 여의도를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송도청라와 함께 인천의 상급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인천 부평구의 입지 분석과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평구 입지 분석. 2026년까지 확정된 부평구의 신규 입주의 적물량은 1,957세대로 연수구와 서구 중구 미추홀구 다음으로 물량이 많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2세대의 미분양, 2023년 상반기 390건의 역전세로 다른 인천 지역들보다 비교적 양호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평구의 인구는 49만 명으로 인천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직장인 평균 연봉은 4,490만 원으로 인천 동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평균 연봉을 기록하고 있고, 부평구청역부터 부평역까지 총 3,550개의 인천 최대 단일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평 위치로선 상공역부터 굴포천역까지 148개의 준수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부평의 인구는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8,916세대, 총 4%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인천 부평의 대장 지역은 GTX 의호제가 있는 부평동으로 부평 대장 아파트 부계역 푸르지오의 30평형 실거래가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재개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 부평구 청천이 구역은 DLENC가 재개발에 공급한 이편한 세상 부평그랑힐스가 입주할 예정이며, 청천이 구역은 인천 부평 청천동 이편한 세상 부평그랑힐스 1구역은 부평캐슬 더 샤퍼스트가 2023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갈산 1구역, 상공역 재개발 등 부평 대부분 지역에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 생활거리인 부평의 급지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평구 교통호재. 인천시가 GTX 비노선이 지나는 연수남동 부평구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잡으며, 세 개 구는 교통 관련 국장급의 GTX-B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처럼 GTX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인 부평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평역 GTX가 개통되면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을 2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문화공간, 주거 기능까지 갖춘 부평의 랜드마크 건물을 만들어 이 복합환승센터를 인근 상권과 연계함으로써 부평역은 교통과 쇼핑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인천 동쪽에 위치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부평이 낙후된 모습을 벗고 대규모 개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 기대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부평 대표 역세권인 부평역은 GTX 비노선과 경인선, 인천 1호선이 환승 가능합니다. 부평역 복합환승센터는 민자 역사를 활용해 건립하여 광장을 중심으로 버스 환승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 일반 승용차가 오갈 만한 공간도 조성되는데, 부평역 복합환승센터까지 완공되면 최적 교통요충지로서 입지를 다질 전망입니다. 또한 강남을 관통하는 골드라인인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청라까지 연장되어 부평구 역시 생활 반경이 넓어져 7호선 현장의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며, 청라국제도시역 개통은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개발 사업. 2022년 인천시가 부평 옛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을 제1의료원 설립 부지로 선정한 이후 2023년 캠프마켓 부지에 수도권 최대 식물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옛미군기지인 부평 캠프마켓에 추진하는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설립계획서 작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3년 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인천 제2의료원은 사업비 4,272억 원을 들여 부평구 상곡동 캠프마켓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74,86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부영공원, 부평공원과 연결해 수도권 최대 식물원으로 발전시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식물원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
부평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에 2022년 사업비 599억 원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당초 사업비를 1642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599억 원을 늘려 2241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기간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업은 부평구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평대로와 굴포천 복개구간 주변에 소재한 교통, 문화, 전통시장 특성을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존 계획은 2022년까지였으나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굴포 먹거리타운까지 총 22만 제곱미터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굴포천 생태하천은 부평구를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다연형하천 사업을 통해 부평구청에서 부천 경계까지 6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며 조성한 하천입니다. 인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2024년 준공될 예정인데 부평구가 복개 구간 아스팔트를 추가로 걷어내는 2단계 사업에 나서기로 하여 구청 일대에서 복원되는 1단계 구간에 더해 부평공원 인근까지 총 3km에 가까운 굴포천 물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사업이 완료되면 부평공원 방향으로 1.4km 구간을 추가로 복원되어 지난 2021년 착공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은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진행되는데 아스팔트로 단절됐던 굴포천은 친수 공간 조성과 함께 2024년 최종 복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복원되는 구간은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되며 부평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원대로와 부평공원을 지나 백운산굴로 이어지는데 총 2.95km에 이르는 도심 물길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동안 저평가받아왔지만 GTX와 다양한 개발호재로 송도와 청라, 계양 등 인천의 신도시와 함께 인천대장자리를 노리는 부평구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